여러분들 잠시만 듣고 계세요. 저 은근히 자주로 야외 방송 킬 테니까 여러분들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신기수가 켜드릴게요. 야 피그바야, 너 일단 은근히 찾고 나서 얘기하자. 너 아무래도 재계약해야 될 것 같아. 너 성현이한테 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말고 그냥 발려버렸다며. 야 이 주급 도둑놈 같은 놈아. 야 이 대기 저금통 같은 새끼야. 너 조금 이따 너 보자. 너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보자. 죽을 도둑놈 같은 새끼야. 박주영, 박주영이나 너랑 다를 게 뭐야! 여러분들, 은견이 좀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박주영이야? 윤성민이지. 가자. 은견이 새끼. 은견이 썩을 놈 새끼. 야, 출입금 틀어라. 일단 옷 좀 입고요. 출입금 틀어라, 지금. 이제부터 출이 들어갑니다. 이 새끼, 이거. 이 잃어버린 3시간, 이거 뭐야. 분명히 뭔가 있어요, 진짜로. 이 새끼 집에 없기만 해봐라, 이 새끼. 이 새끼 집에 없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야, 민지야. 그거 노트북 키표 넣어놔라. 키표 끝났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사라진 3시간 이거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 신상품 제 패딩 좀 입고 갈게요. 디스커버리 좀 입을게요.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이 수상해. 안 열려. 안 열려. 어? 뭐야? 어? 뭐야? 오호,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내 집 앞에 밀키스 한 박스, 바카스 한 통 놔두는 새끼 누구야? 뭐야, 이거? 이거 누구야? 야, 출입금 틀어. 이거 출이 오지게 들어갑니다. 이거 은견이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어. 뭐야 이거? 디제이가 쓰고 왔어요. 자기 좀 키워달라고. 이거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은견이 찾으러 갑니다.
은경이 이 새끼. 뭐야 뭐야 은경이 저기 타 있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은경이 이 새끼 이거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면 이거 100% 이거 예 도주하거나 아니면 주인님 집에 있습니다 진짜로.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들 은경이 집 바로 앞이거든요. 뭐야 원래 이쯤 되면 은견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은견이 냄새가 나지 않네. 뭐야 이거 부금 틀어 빨리. 추리 부금 틀어라. 추리한다 지금부터. 추리한다 부금 틀어라. 뭐야 뭐야 일단은 제가 지금 제보한 바에 의하면 무비스타 제보인데 11시 30분 기차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11시 30분 8분 지났거든요. 일단은 서면에서 부산역까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강남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은견이 냄새가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잡아버리고 말 거야 이 새끼. 자 여러분들 은견이 집 보이죠? 은견이 집은 밤이 되면 노래방으로 변신합니다. 잠시만요. 은견이 새끼가 새끼가 뭐야 은견이 노래방 간 건 아니겠지? 잠시만요. 여기가 은견이 거 은신처인데 거 거처거든요. 거처. 예. 네. 은견이 여기 거처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견이 이 새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 첫 계단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수상한데 이거. 오케이. 이거 증거로 제출해. 뭐야 이거? 이것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건물주. 이것도 수상해. 이것도 수상해. 은견이 이 새끼. 뭐야? 아직 당구장 하고 있어? 어? 잠시만 기억을 되돌아 보자. 예 점심방송 때 문 안 잠그고 나갔어요. 맞죠? 확실하죠?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저 휴지 뭐야? 부금 틀어. 출입 부금 틀어. 이거 씨 조건 100% 100%다 뭐야 강은호 왔다감? 왔다 갔다고? 누가 갔어온 왔다감? 오호 이거 뭐야? 틀은 뭐야? 번호가 여기 왜 있어? 이거는
이 끈적끈적한 액 뭐야? 안에 무슨 물 같은 게 있는데? 뭐야? 이 새끼 도박하다가 날린 것 같은데.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허? 이건 또 뭐야? 쓰레기? 은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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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견아, 은견아, 견이 새끼. 소리가 나는데? 잠시 소리가 나, 소리가. 여러분들, 은견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은견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100% 주인님 집 아니면 서울에 갔다는 얘기지요. 추리보험 틀어. 지금 아직까지 은견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라진 3시간 그냥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견이한테 전화할게요. 뭐야? 은견아! 은견이 이 새끼 이거! 은견아 너 뭐해 여기서? 어? 은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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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뭐해? 쟤 은견아! 은견아! 그래 그래 은견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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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뭐했어 너? 아니야 아니야 일단 들어와 들어와 은견아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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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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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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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견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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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은견이 새끼. 야, 이거 부금 틀어. 이 새끼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얘 지금 굉장히 굉장히 행복합니다. 말도 안 되게요. 아이, 뭔 소리예요. 자, 이거 대본 아니고요. 얘 지금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은견아, 아, 들어가. 아니에요. 은견아, 들어가. 자, 이 새끼 이거 도박을 오진하게 했습니다. 탕진한 게 분명해요, 은견이. 들어가. 뭐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들어가. 은견이 들어가. 잠시. 아휴, 형, 아, 나, 돌봐야 돼. 은견아. 왜요? 네, 머리 좀 까봐라. 머리 잠시만, 가만히 있어봐. 보자. 잠시만.
왜요? 이건 100%다! 아, 이 씨발! 추리부금 틀어! 아, 뭔 소리야 또! 이거 100%입니다. 이거 익숙한 향기예요. 아, 또 막. 이거 익숙한 향기입니다. 아, 뻥 좀 치지 마. 뻥 좀 치지 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익숙한 향기예요. 이거 미쳤습니다. 아, 이거 미쳤습니다. 잠시만요. 주머니를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견이 일로 와. 은견이 일로 와. 은견이 일로 와. 아무도 없다고, 야. 자. 없다고. 어. 10만원 뽑아서 제가 봤을 때 7만원 남았습니다. 3만원 썼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보자. 아니야. 은견이 이 새끼. 어! 뼈박. 아, 좀, 하지 마. 내가 뭐, 주인님이랑 뭘 해야긴 해요. 보자. 은견이 이거 뭐야? 왜? 이런 데 없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아, 존나 억울해 버리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얘 몸 냄새 바로 맡아보면 알거든요. 일로 와봐. 은견, 일로 와봐. 은견이. 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머리만 감았습니다. 머리만 감았어요. 아, 일로 와, 앉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너, 잠시만, 이거 폰 줘봐. 왜? 휴대폰 안에, 어, 줘봐. 왜? 야. 너, 3시간 동안 뭐 했어? 방종하고, 주인님이랑. 내가 이거 솔직하게 해명할게. 여러분들 이거 주작이 아니에요. 자, 자, 야, 야, 야! 이거, 추리부금 말고 그 명탐정 코난 부금 틀어. 잡았다. 아니야, 내가 확실히 말할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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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확실히 말하기 전에 그거 틀어버려. 틀어. 본방으로 들어가, 일단. 어, 예. 본방 들어가. 오케이. 와, 잡아버렸네요. 잡아버렸네요. 확실히 예. 말씀드릴게요. 잡아버렸습니다. 네. 확실히 말한다는 거는 뭔가 네. 있다는 뜻입니다. 잡아버렸습니다. 잠시만요. 본방 들어가, 본방 들어가. 보자. 오케이. 자. 잠시만요. 이거 좀 들고 있어봐. 네. 이렇게 들고 있어봐. 아, 진짜 여러분들 존나 억울하네요. 저 지금 방송 열심히 하다 온 사람인데. 응? 아! 왜? 여러분들, 지금 문자를 받지만, 문자에는 카드 내역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100% 오빠.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100% 현금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디만, 아직! 100% 현금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 카드에는 오지 않았어요. 카드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역이 오지 않았습니다. 와, 이 형, 그리고 전날. 새끼 주도면밀한 새끼. 아니, 여러분들, 저녁에 네. 대신이 됩니까, 근데? 다 됐지. 장난치냐, 다 됐지. 아니, 저녁 8시 누가 대신을 해줘요. 10시 이후에 다 돼. 뭐라고? 10시 이후에 다 돼. 된다고? 자. 해명해주세요, 사라지세요. 아, 제가 솔직히 이제 딱 해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딱 방송이 끝나고, 5분 뒤에 욕바산 형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아린님이랑 좀 합방을 해달랍니다. 네? 같이 부산에 왔는데 맡길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생각해낸 거짓말이 저녁 11시 반에 서울 가는 기차를 예약해놨다. 근데 11시 반까지, 아, 11시, 10시 반까지 여기 옆에서 고깃집에서 때우고 있더라고, 시간을.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이잖아. 잠시만. 주인님이 너랑 있다가 20분 전에 헤어졌다 했는데? 왜 같이 있었던 거죠? 너 혼자 시간 뻥일 수도 있었는데. 아니, 잠시만요. 어. 시간 너 혼자 뻥일 수 있었는데 왜 주인님이랑 같이 11시에. 아니, 같이 뭐 방송 얘기도 하고 뭐 커피도 한잔하고 했지, 뭘. 아니, 아니, 주인님이랑 몰래 하기는. 새끼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잠시만요. 새끼가. 잠시만요. 주인님한테 제가 전화해볼게요. 어, 없어. 아, 이 새끼 주도면밀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삭제해버렸습니다. 목록 삭제했어요. 최근 통화 내용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아, 이 새끼 이거 조져버리네. 아니, 형이 연락해봐. 와. 주인님한테. 잠시만요. 얘 뭐야. 와, 이 침이란 뭐야. 와, 은견이 이 새끼 이거 머리 돌아가는 거 봐라. 어? 아무것도 없어. 와, 이거 오져버리네, 진짜. 이거 여러분들 100% 실화인 상황입니다. 주작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전화 받은 거 있죠? 그거 뭔지 아세요? 이제 도착한 겁니다. 이제 도착한 건데, 방풀한 척.
이제 도착했는데 방풀한 척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 전화해. 아까 도착했었어. 주인님한테 전화해. 나 주인님 번호 몰라. 합동 방송을 했는데 번호를 모른다. 아니, 딴 폰에 있는데 딴 폰 지금 꺼졌다, 저거. 형님 전화해봐봐. 아니, 나 지금 배터리가 없어. 어,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지금. 줘봐. 이거 충전해, 이것이. 충전, 이거 충전. 20% 남았나? 오, 아니네. 오! 전화해, 빨리. 잠시만요, 검거 완료! 잠시만! 왜? 저, 잠시만요, 검거 완료. 지금 형 때문에. 자, 쉣! 저거는 여러분들 제가 사준 폰이었습니다. 방송만 하는 폰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가 안 날라왔죠. 다시 한번 문자 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금 틀어. 들어줘. 아,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형 때문에 괜히 주인이 좋았어. 신한 체크 승인! 왔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진짜 안 갔다고. 자! 봐봐. 11시 40분. 주 EB카드 6,900원. 69 뭐야, 이거. 6,900원. 택시 타고 방금 전에 도착한 거. 내 추리가 맞았습니다. 이 새끼 이거 방풀한 척 하였지만 방금 전에 도착한 거. 아니, 들어 바로 날라왔어요. 저. 바로 날라왔습니다.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방금 전에 도착, 택시비 오졌고요. 그리고 18시 32분. 타잔 소주? 일단 타잔 수상해요. 타잔 수상합니다. 타잔 소주 호프 노래타운에서 18시 32분에 15,000원 끌었습니다. 그리고 21시 57분에 36,400원 긁어버립니다. 그래, 그때 나온 거예요. 조용히 보세요. 9시에 나왔는데. 아, 10시지. 아, 22시, 10시네요. 봐봐. 그럼 사라지, 시간이 어딨어? 사라지 1시간 40분 뭡니까? 1시간 40분이 뭐야? 1시간 40분이면 20분 거리인데 거기서 2, 3분 1시간 거리인데. 40분 뭐예요? 1시간 비는 거지, 1시간. 그렇죠. 1시간 빈다고 칠게 1시간 뭡니까? 1시간 앞에서 커피 한 잔 더 했다니까? 커피 한 잔 더 했다고요?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주인님한테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마셨습니까, 커피? 다 조용히 하세요. 커피 어디서 마셨습니까? 아니, 그냥 앞에서 먹었지. 그러니까 어디서 마셨어요? 그냥 앞에 그냥 술집 나와서 바로 앞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주인님이 사주셨어요. 주인님한테 물어봐요. 아니, 말씀하세요. 탐앤탐스였습니까? 아니면 엔젤리너스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 오케이, 잠시만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주인님이 사주셨어요, 이거. 제가 은호인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정다감하게. 여보세요? 들어갔나? 아, 예, 주인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예, 은견이와, 네네네. 이제, 타잔, 소주 노래 호프 타운에서, 네네네. 술을 드시고, 네. 어디 가셨습니까? 엔젤이요. 고봐, 되겠지. 잠시만요. 주인님이 계산하셨나요? 은호가 계산하셨나요? 제가 샀는데요? 고봐, 그랬다니까 한 시간 동안 몰래, 우리가. 잠시 전화해가지고 제가 돈냈는데? 주인님. 주인님 옆에 개소리입니까? 네, 지금 개 좀 바꿔주시죠. 잠시만요. 개 좀 바꿔주... 개 바꿔주세요. 못 믿겠습니다. 개 바꿔주세요. 유키야. 유키. 개 바꿔주세요. 유키. 와이! 유키 해줄게. 개 맞나요? 디저 유키. 유키? 유키? 은견...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물어라고요? 잠시만요. 일단 네. 그러면 사라진 한 시간 동안 그러면은 엔젤리너스에서 계셨습니까? 네. 봐봐. 그리고 바로 택시 타고 온 거라니까. 11시 반에 욕바산 형이 욕바산 형한테 그 기차 타고 간다고 한 시간 11시 반이라 딱 맞춰서 온 거예요. 거의 비스무리하게. 네, 그거 이제 가도 된다 카길래 그 가는데 택시 타고. 잠시만요. 근데 8시에 방송한 걸로 하고 있는데 한 시간 더 술을 드셨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 무슨 대화를 나누셨죠? 노래 불렀는데? 밀폐된 곳 아니었습니까? 뭘 생각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알겠습니다. 거봐, 내 말 맞잖아. 아,
운전 이 새끼 이거. 저는 BJ분들이랑 절대 어, 전화간다 전화간다 어? 어, 전 BJ분들이랑 절대 뭐 사신 것도 아니래요. 아, 운전이 이거. 그래. 일단 여러분들, 예. 저는 이제 그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견이가 집에 들어와. 야, 잠시만, 너! 왜? 너 내일 강남 가려고 했지? 안 그래도 아침에 외출증 끊으려고 형집 가려고 했다. 안 끊어준다. 아! 아, 행콩님 기다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아니, 그럼 행콩님은 형이 전화해줄 거야? 아니, 너 몇 밤 며칠로 갔다 오는데? 2박 3일. 와. 아니, 왜요? 장난! 아니. 니. 휴가 신고하러 가자. 일로 와라. 아, 여러분들. 신고 똑바로 하면 2박 3일 포상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아. 그 조심해라고 돈 밟고 넘어간다 옆으로. 이거나. 와. 근데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이거 신병 위로 휴가. 이거 이후로 100일 동안 너 휴가 없어. 아니 뭐 또 100일까지가 그게? 알겠냐? 한 달에 한번 해줘. 너 이제 100일 동안 너 창살 보이지? 어? 아니 100일 동안 안 열어줄 거야. 아니 무슨 무서운 100일 한번 봐. 우리 엄마 아빠도 봐야 되는데. 아, 이거 만졌어? 아, 젖됐네 형도. 내가 저거 밟아가지고 내일 기도하러 가요. 그 드립 좀 그만 쳐. 아, 이거 내 코가 이상하다. 기다려봐.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 은견이가 내일 2박 3일 동안 강남 갔다 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들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어떡하고 말고 어딨어요. 아 정말로다가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고은이 해명해라고 하는데 뭐여 야동인데 뭐 어쩌라고야. 아 근데 이거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내 계획을 한번 말해볼게. 그러면 아 은견이 말해봐. 일단 여러분들 어. 내일 예? 일단 우리 사랑하는 저 우박이 형님들 일단은 내일은 행콩님과의 합방 예 그래가지고 일단 내일 가는 거고요. 내일 모레는 간만에 이제 또 강남 간 김에 강남 야킹으로다가 조금 이제 추억을 느껴보면서 예? 감전동의 감사함을 느끼고 감정동의 푸근함을 느끼면서 하루 느껴보고 그 다음날은 또 역시나 예, 다른 역캠분들 예, 다른 역캠 또 섭외된 분이 있어가지고 2박 3일 알차게 보내고 돌아와서 바로 채비님 합방 예? 예, 월요일에 돌아오거든요 이제 감전동을. 그럼 바로 이제 또 채비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럼 또 채비님 합방 바로 다이렉트로 예? 컨텐츠 그냥 몰아치기. 이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감전동 버프 빠질 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국밥 처먹는 거야. 몇천 명씩 볼 리가 없어요. 들어가 은견이. 네? 은견이 들어가. 네. 아 여러분들 진짜로 아 일요일 누군데? 일요일날? 어 율리라고 있다. 율리. 하 사람 또 누구야 진짜. 잠시만 방금 전에 태어난 역캠인 것 같거든요. 급하게 지은. 잠시만요 율리 뭐야. 있어요 율리. 율리 뭐야 누군데? 율리 윤리. 아 어? 어? 하율 이 새끼 방금 전에 만들었네. 와 아 맞다고 하율이
옛날 나랑 방송. 아 유리 유리라고 유리. 어, 하유리. 유리. 저 등호 찍고 나오잖아 메뉴에. 이 이분이냐? 어, 그래.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요. 어. 다들 무해요. 일단 무빡이네요. 어 맞아. 무빡이야. 잠시만. 다시 보기. 형, 내일 바빠? 바쁘지. 아리야, 내일 스케줄 좀 알려줘. 어? 이렇게 응가를 먹는 모습을 몇 번 본? 안 돼. 아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아이씨 배 아프니까 괜히. 뭐가 괜히야? 어? 이거 좀 약간 꼬부기 냄새, 꼬부기 느낌도. 어 이거 뭐야? 와. 이건 딴 분이야. 이분. 이거 뭐야? 이분 딴 분. 이거 왜 목욕탕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 이분들? 뭔데 이게? 누군데 이분들? 어? 아 녹방 잠깐 틀었나 보네. 누군데? 누가 유리님인데? 맨 뒤에 맨 뒤에 맨 뒤에 저 핸드폰 들고 예. 이분? 어. 와. 합방할만 하지? 인정?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어.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어디 어디 해야 되지? 거봐 내 이렇게 알차게 합방하러 가는 건데요. 데려와. 아. 아. 데려와. 그럼 형 딜 보자. 뭐? 나 이제 텐트 사가지고 옥상에 좀 설치할 거거든. 그때 민선 형이 좀 빌려줘. 이 새끼가 아. 미친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새끼 진짜. 아니 여러분들 잠시만요. 유리님, 행콩님, 행콩님은 또 뭐야? 자세하게 모르는데 행콩은. 행콩님은 지금 방송하고 있을 거야 아마. 잠시만요. 그냥 집에 있어. 아이 뭐 감정동에서 뭐해? 감전동에서 뭐하냐고? 아니 오늘 뭐 솔직히 말해서 주인님이랑 이렇게 잘 놀드마 알콩달콩하게. 아니 뭐 먹는 걸로 뭐 한 번 봤으면 됐지 뭐 두 번 보라고? 이 방 들어가 버린다. 아! 아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행콕 님 비키니 영상 그거 뭔데요? 잠시만요. 행콕 님 비키니 영상 그거 뭐야? 뭐라고 치면 되는데?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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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어, 뭐야, 뭐야? 뭐. 아 여러분들 근데 저 개소름 돋는 거 봤어요. 은견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은견이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이 새끼 씨발 자기는 영정 안 당하려고. 이 새끼 자기는 영정 안 당하려고 사라졌습니다. 씨발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아 여러분들 이거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아 깜짝 놀랐네. 들어와 옮겨놔 괜찮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 피규어예요 피규어 여러분들.
핸드폰이. 행콩님 레전드 방송이 그거 뭐야 비키니 방송입니까? 이거 어디 있습니까? 다시 보기 다시 보기에요? 그렇지. 와. 와. 되게 팔에 젖는다.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2박 3일. 내가 그거 해줄게. 아. 그 대신 신고하고 가. 뭐 어디다가 신고래? 나한테 신고하고 가라고. 신고. 뭐 어떻게 하는데? 저거 옷 입고 와. 잠깐만 기다려봐. 어째. 아잇! 자. 아니! 입고 와. 아. 뭐야, 이게! 입고 와. 그거, 바지 안에 입고 해. 무슨 암모니아를 흘렸나. 아! 여기 다 났어. 예비군 가서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받았으면! 진짜. 아니 청바지 입어. 입고 와. 여러분들 신고 똑바로 하면 바로 바로 2박 3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호야 나 근데 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제 2박 3일 이제 복귀 시간이 있는데 그거 늦으면은 바로 영창 가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예. 네. 그거 바로 영창 가는 거 알죠? 바로 진짜 영창 가버립니다 진짜로. 일주일 동안 그 이제 은호지 그 자물쇠 잠가놓고 계속 방송만 시켜버릴게요. 예. 네. 아 신병 휴가인데 TMO. 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오지게 많네 진짜. 아 나 미쳐버리네 진짜.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그래 좋네. 보자. 아니 이거 원래라면 여러분들 이거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지가 터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아. 아이 두드려 먹는다고 모자 쓰면 형. 어우 나도 막 이거 머리 여드름 나 요즘에. 자. 전투 못 써야지 잠시만. 아이. 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야,